2020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제147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2020년 유난히 길고 지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를 위해 평화로에 섰다. 올해도 국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네 분과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하늘로 가셨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고통, 분노, 외침, 그리고 평화를 향한 바람은 여기 평화로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그 기억으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또다시 평화로에 설 것이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역사에 고하여 일본군의 끔찍한 전쟁 범죄라는 진실을 알리고 가해국 일본 정부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손을 맞잡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할머니들은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성 인권이 존중받고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사회에 조금씩 다가섰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분의 할머니를 이름 없이 보내드리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의 말을 합리화하며 피해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부정의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평생 피해 고통의 안으로 움츠러들며 살았고 하늘로 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 하나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피해자가 두 할머니뿐일까.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만드는 사회. 우리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고자 한다. 돌아오는 새해 1월 8일과 13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의 판결이 연달아 있다.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시작한 재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다가 공교롭게 5일 차이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생전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역사에 기록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재판에 각각 참여하셨던 할머니 중 모두 11분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끝내보지 못하고 그 사이 생을 마감하셨다. 단 한 번도 일본 정부에게 사죄다운 사죄를 받지 못한 할머니들에 대해 피해국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할머니들은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함께하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평화를 외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이곳에서 외칠 것이다. 세계 시민들과의 변함없는 연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라. 2020년 12월 30일 2020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147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감사합니다.